경기 화성 을에 출마한 후보들이 오늘 공개 토론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공영훈 후보자 자녀의 부동산 문제를 놓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공 후보 사이에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토론회에 나선 경기 화성을 새 후보. 아들에게 다가구 주택을 증여한 민주당 공영훈 후보의 자녀 부동산 보유를 놓고 거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아드님 말고 자녀분 중에 다른 분이 혹시 성수동 해당 재개발 구역에 부동산을 가진 게 있으십니까? 무슨 지금 분탕질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 왜 질문을 계속해서 하루 분탕질 하죠? 종일. 설전 과정에 공 후보 딸 부부가 지난해 대출을 받아 서울 성수동에 20억대 아파트를 산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직장 생활을 9년 했고 그래서 최근에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 주택을 자기 집을 장만을 했어요. 법적인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영끌 갭투자 젊은이들 많이 하잖아요. 그 규정에 문제 없는 거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공교롭게도 되죠. 성수동에 공 후보는 딸에게 일부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증여세를 다내 문제 없다며 이 후보의 코인 투자 수익을 거론하며 반격했습니다. 공인 신분으로 코인 투자, 과세 공백해서 코인 투자한 거는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코인 비과세인데 자발적으로 세금 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는 자녀 부동산 얘기에 치우쳐 지역 현안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며 두 후보를 모두 비난했습니다. 굉장히 동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었던 동탄의 주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속상한 시간이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비례정당은 유세차나 마이크 등을 쓸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